뿅! 치아보험에 대해서 불신 있으신 분들 제 영상 필수 시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보험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치아보험 가입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치아보험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으셨고 어떤 분들은 치아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보상을 못 받으셨다고 이렇게 하소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약관, 똑같은 보장 내용인데 A라는 사람은 보험금을 받고 B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험금을 안 받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치아보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일단은 보철치료비예요. 보철치료비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말 그대로 발치한 이후에 어떤 보형물을 함으로써 치아를 대처하는 보철치료. 일단은 각 회사마다 틀리긴 한데 A라는 회사는 100만원, B라는 회사는 뭐 150만원, C라는 회사는 200만원, 가입 한도가 천차만별이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치과에 가서 가장 비싸고 가장 견적이 많이 나오는 게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보존치료예요. 말 그대로 보존, 영구치나 유치, 그 전에 있던 치아를 말 그대로 보존하는 거, 씌우는 거 대표적으로 레진, 또 뭐가 있을까요? 인레이, 온레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복합 레진, 대표적으로 크라운을 일단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이 틀리지만 1년 뒤에 100%, 1년 전에는 50%, 모든 전 보험회사가 상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통원 치료했을 때 5천원, 만원, 아니면 엑스레이, 파노라마 사진 찍었을 때 만원, 15,000원, 2만원, 해당 상품, 해당 회사마다 틀리긴 한데요. 일단은 어떤 사람들은 보험금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보험금을 못 받아서 해지나 아니면은 해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 가입할 때는 우리가 고지사항을 제대로 준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틀리한 적이 있습니까? 역시 틀리를 한 신분들은 가입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챕터 2. 1년 이내에 보존치료, 보철치료 한 적이 있습니까?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1년 이내에 치료를 받았으면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5년으로 넘어갈게요. 1년 365일 지나면 366일부터는 5년이죠. 일단은 5년으로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 5년 이내에 잇몸병, 잇몸병은 대표적으로 K05 질병코드가, 그래서 K05로 인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를 하였거나 일단은 잇몸병이나 풍치로 발치를 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고지함이 역시 거절이다. 그리고 잇몸수술, 치주수술을 한 적이 있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런 부분도 고지하면 일단은 거절 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고지사항을 잘 준수를 하셔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부지급, 면책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준수를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치아보험은 왜 가입하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려고 가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년 이내에 치과치료 받은 적이 없다. 물론 자가진단이나 집에서 발치한 부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국내 병의원, 그래서 국내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아니면 발치가 자연적으로 됐다, 이런 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가입한 이후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고지사항을 잘 준수해서 청구하시면 일단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전자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